시민그룹은 2015년 설립된 글로벌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업계 선도자로 중국의 선도적인 소비재 디지털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시민그룹은 현재 심천, 항저우,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의 다본사 운영 구도를 구축하였으며 독일, 일본, 호주 등전 세계 72개국과 1개 지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중이며 전 세계 직원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시민그룹은 글로벌 채널 운영, 유통 채널 및 크로스보더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서비스, 브랜드 서비스, 채널 서비스, 크로스보더 물류 서비스 등이 일체화된 글로벌 상품 종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글로벌 상품 유통을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그룹은 물류, 상류, 자금류, 정보류의 네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시민글로벌 몸, 공급망인 중앙대의 시스템 형태를 구축하고 업무 중대와 데이터 중대로 데이터 패스루프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적인 탐색과 혁신을 도모합니다. 시민은 이미 4개 대륙, 4대 주류 업계, 근 100여 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옴니 채널에서의 배치가 완성되어 연간 상품 총거래액은 100억 위안을 넘습니다. 100개에 가까운 국내외 헤드 브랜드들이 시민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선택함으로써 시민의 체유통과 마케팅 서비스는 브랜드들의 수많은 증량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재중 동포 3세입니다.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누리고 또 빅브랜드 외에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또 개척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KT 허브와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은요, 코트라와 그리고 한국 무역 방담회 강연 지속적으로 하고요. 경기도 주식회사의 심의도 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세계적인 플랫폼의 연동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평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왜 케어해야 하고 그 유통 팔로우를 온라인으로 가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기석 대표님께서 전문적으로 저희와 직접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계약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평택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